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최대열이라고 합니다. 저 오늘 무사님 처음 뵀는데요. 익히 하나님이 제가 마음을 열 수 있게 많은 기회를 그동안 주셨던 것 같은데 김명자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 애틀랜타 안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일하느라고 바쁘다, 뭐 다른 비즈니스 하느라고 바쁘다 이런 여러 이유로 열심히 듣질 못했습니다. 그러던 중에 오늘도 역시 우연치 않게 전도사님께서 초대를 해주셔서 제가 이곳에 올 수 있었는데요. 와서 우리 목사님 뵀는데 오기 전에 급조로 막 몇 가지 강의를 들으면서 오다 보니 제가 딱히 집중해서 듣지 못해가지고 어떡하지? 뭔가 목사님 좀 느낌을 알고 가야 하는데 어떡하나 그러면서 왔습니다. 근데 와서 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뒷부분의 말씀만 들으면서 김명자 전도사님께서 항상 저한테 왜 자꾸 유튜브 방송을 보라고 그 많은 링크를 걸어주셨는지 커플소 TV, 오케이. 커플소 방송을 보내주셨는지 이제서 아, 아차, 그럼 내가 지난 시간이 그렇게 다 놓쳐졌네. 그런 후회스러움이 들었어요. 그래서 오늘도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임박한데 8시에 또 말씀하신다고 강연하신다고 해서 제가 아, 그 일보다 더 중요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제가 남아서 교회에 가서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남게 됐습니다. 네, 저는 이곳 애틀랜타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인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지식에 대해서 약했고 또 그만큼 집중해서 시간을 할애했어야 했는데 그런 거를 못하고 있었습니다. 저는 도자기 만드는 도자기 작가인데요. 도자기 만드는 일이 중요했고 그 만들어서 갤러리에 비즈니스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인생의 목표를 아마 그렇게 삼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사실 약간의 명예와 어떤 돈의 맛도 본 사람이지만 살면서 제가 54살인데요. 살면서 그거 외에 정말 중요한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뭘까?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목사님을 뵈가지고 앞으로 정말 여기 일원으로 열심히 듣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워가면서 그렇게 계속 만나길 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